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3레벨 대 13레벨 지롬 56님 첫 카드는 로얄 고스트입니다. 로얄 고스트는 이렇게 반투명한 상태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첫 공격을 하면 이렇게 투명이 풀리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 드래곤은 방어를 했고 지금 플라잉 머신 정리가 됐습니다. 발키리가 다리를 넘어오기 전에 호그라이더를 타겟팅하면서 다리를 건너왔고 다시 한번 로얄 고스트가 나왔습니다. 로얄 고스트를 가운데로 끌고 타워에 맞지 않으면서 발키리와 타워 같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호크라이더가 다리를 건너갔을 때 토네이도로 끌리면서 힘타워를 깨웠고 그래서 지금 호크라이더 공격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대 베이비 드래곤과 플라잉 머신 공중 카드가 지금까지 두 개 나왔습니다. 페카 나왔습니다. 페카. 페카는 고블린 오두막과 바바리안으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 두 번째 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벨트 점수를 뒤로 빼줬고 마법사로 지금 베이비 드래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페카가 가운데로 오면서 마법사가 정리가 됐고 발키리와 로얄 고스트가 타워에 닿으면서 2700까지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플라잉 머신 다시 한번 나왔고 페카 나왔습니다. 지금 상대 공격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머신도 지금 다리를 건너서 공격을 계속 했기 때문에 토네이도까지 좀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고 플라잉 머신 다리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볼로 정리를 해줬고 페카 또 나왔습니다. 페카 계속 나옵니다. 페카 로얄 고스트는 고블린 오두막으로 가운데로 유도해주고 페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바리안을 놨습니다.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플랭 머신은 파이어볼 한 방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파이어볼을 쏴줬고 지금 발키리가 타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700, 1400까지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 체력 떨어졌고 로얄 고스트 다시 한번 오고 있습니다. 로얄 고스트 다리 건너왔습니다. 페카 또 나왔어. 플라잉 머신은 파이어볼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이어볼 준비했지만 플라잉 머신 나오지 않았고 네 발키리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로얄 고스트 나왔고 바바리안으로 로얄 고스트와 페카를 방어해야 됩니다. 베이비 드래곤은 마법사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왼쪽에서 엘릭서 정리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방어 운영이 되고 있고 발키리 넘어오는 거는 타워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로얄 고스트와 페카는 바바리안으로 방어하겠습니다. 베이비 드래곤은 마법사로 방어를 해주고 엘릭서 정리소 하나 더 설치합니다. 피카 나왔고 플라잉 머신은 파이어볼로 정리해줍니다. 1400도 1700 지금 상대가 이기고 있긴 하지만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10초 남았고
3초, 4초, 3초, 2초, 1초. 아, 이거는. 아. 너무 아쉬운 패배입니다. 너무 아쉬운 패배고. 체력 68 차이로 졌기 때문에 감전이나 파이어볼 한 번만 타워에 잘 맞췄으면 이길 수도 있었던 아쉬운 경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